아멘, 할렐루야.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잘 아세요? 네, 탤런트. 참 개성 있는 역할 많이 하셨죠. 특별히 귀신 역할이라든가. 왕릉일가에서 여주댁 당주동 사람들, 작년에는 덕이라는 연속곡에서 또 송아라는 아침 드라마에서 아마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조금 후에 아주 귀한 간증을 하실 텐데 그에 앞서서 저도 한 곡 찬양을 하고 우리 권사님 말씀을 듣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과 저는 같은 교회, 저희들은 이 교회 출석을 하지 않지만 이 교회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만 저희들은 연예인교회라고 불렀던 예능교회, 권사님, 저는 안수를 받은 집사입니다. 저도 예전에 연예 생활을 조금 한 적이 있었어요. 신중현 씨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신중현 씨,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다는 사람, 또 울고 싶어요라는 노래를 불렀던 이남희 씨도 아세요? 네, 이남희 씨가 베이스 기타 치고 신중현 씨가 기타 치고 저는 그때 이렇게 기타를 친 것은 아니었고 색소폰을 불면서 신중현과 엽전들, 그리고 신중현과 뮤직 파워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금방 박자 맞추시네. 네.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대중음악을 하다가 이제는 복음성가만 작곡하고 노래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만들어 부른 노래 중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1절로만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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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때때로 어려운 일 당한다 해도 이겨나갈 힘 주님 주시리. 우리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때때로 어려운 일 당한다 해도 이겨나갈 힘 주님 주시리. 주 안에 행복이 있고요. 주 안에 평안이 있어요. 주 안에 소망이, 주 안에 사랑이, 주 안에 기쁨이 있으니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수만 의지한다면 때때로 어려운 일 당한다 해도 이겨나갈 힘 주님 주시리. 때때로 슬픈 일 당한다 해도 이겨나갈 힘 주님. 가사가 주시리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시리 시작. 주시리. 네, 감사합니다. 가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권사님이나 저나 언젠가부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이제는 가는 것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사실 우리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겠지만 참 행복해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 시간 간증하시기 전에 우리 권사님도 노래 한 곡만 하고 우리 간증을 듣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 권사님도 복음성가를 요즘 부르는 가수가 되었어요. 제가 작곡한 노래 중에서 한 곡을 한번 불러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서로 사랑하자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듣고 우리 간증을 듣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박수를 쳐주시면 제가 하고요.
주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자. 사랑을 알았으니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 되었으니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 주님이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 이로써 생명을 얻었나니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좋은 분을 만나시는 행복해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제가 가수도 아닙니다. 저는 또 젊은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호흡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이도 관계없고 저는 가수도 관계없고 나 호흡 있잖아요. 나 찬양하고 싶어요. 이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기도하고 싶어요. 나 기도시켜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귀하게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존귀한 자리에 서서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제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옛날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방송 드라마 끝나고 나면 쫑파티라고 있습니다. 술집에 가건 음식점에 가건 다들 끼들이신가 마이크들 부여잡고 한마디씩 합니다. 저도 흐드러지게 노래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서 신세 타령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혼으로 바뀌어져서 내 목소리조차도 그렇게 사용받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더더욱 이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제 남편이 되게 잘생긴 남자였었거든요. 또 시, 소설, 라디오 드라마, 텔레비전 드라마 뭐든지 당선작을 내고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그저 최고로 인기 있는 배우 되고 인기 있는 작가 되고 돈 많이 벌고 군림받고 박수 받고 이거 이외에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예수가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가 눈에도 안 보이는데 나는 소유하고 누리고 앞으로 펼쳐나갈 일이 얼마나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 믿을 필요 없고요. 제 남편 예수. 예수 믿으면 내 주먹 믿어라. 이렇게 말했었고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확실하게 비전으로 보이고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루어내고야 말 기가 막힌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남편이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요. 기침을 심하게 하고 열이 펄펄 끓는데 이게 끝이질 않네요. 그래서 기가 막힌 내 남편을 어떻게 가만히 두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박사 수소문에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20일만 입원하래요. 20일만 입원 그거 못해요? 내 남편이 어떤 남편인데 상가마마같이 독방에다가 모셔놓고 20일만 입원하고 퇴원을 하려고 입원을 했습니다. 20일이 지났는데요. 한 달이 지났는데요. 두 달이 지났는데 열이 안 떨어져요. 도대체 그 유명한 박사님들이 왜 열이 나는지 이유도 못 찾잖아요. 기침을 막 심하게 하니까 숨이 넘어가면 산소기를 끼고 빼고 이게 4개월, 5개월, 6개월이 다 가는데 이건 속수무책이고 매일 검사만 해야 되는 제 남편은 몰못대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한약을 하겠다고 퇴원을 해서 중국 대침 맞고 수지침 맞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제 남편은 한 번 온 그 병이 감기 몸살 같이 온 병이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병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1분만 벗어도 숨을 못 쉬는 지경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기침을 그렇게 심하게 하고 여러 해 수 없는 약을 갖다 들이대도 회복이 안 되면서 어느 날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집으로 퇴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5m, 10m 되는 얇은 줄에 매달려서 제 남편은 앉으나 서나 누우나 어찌할 수 없이 감옥자리가 시작되면서 정말 잘나고 똑똑하고 군림하겠다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이제 저는 그 어깨에 짐을 다 지고 박수갈채 받으러 갔던 그 방송이 이제는 내가 지게벌이 같이 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1년, 2년, 3년, 4년 막 혼으로 가면서 1m 76에 78이 제 남편은 50kg도 안 되게 자꾸 야여가기 시작하니까 보약을 쓰는데 뭐 개소주 용돈약 무슨 뭐 오소리 무슨 뭐 사슴피 노루피 뭐 뱀을 수백 제가 수백 마리를 공개한 것 같아요. 좋다는 걸 다 해도 남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몇 년을 얼마나 남편만 살리겠다고 그랬는지 정신을 차리고 어느 날 제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믿고 있었다는 것. 누리고 있었다고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다 없어졌어요. 집도 없어지고 저금통장은 마이너스고 남편과 제가 영원히 젊고 도전만 해서 나가기만 하면 우리 것이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남편은 병과 싸우는 사람으로 나는 이것을 뒷수발하는 사람으로 너무 슬픈 사람이 됐는데 없어지고 없어진 건 다시 돈 벌어서 회복하면 되겠는데 정말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사랑 많이 받고 살았다는 사람들 5년, 6년 지나고 나니까요. 긴 병에 효자 없단 말이 너무 맞고요. 친형제마저도 그 좋은 친구들도 병원에 처음 입원했을 때는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도
현재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도 입원하는 사람, 퇴원하는 사람, 아무도 아는 채를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를 버려버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외로운 생활로 접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옛날 우리한테 예수를 전했던 사람들이 우리 집을 기억해내면서 찾아와서 몰래 기도들을 드려주시고요. 내가 잘 아는 권사원이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 우리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밤새도록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수를 따다가 내 손에 쥐어주고 기도해주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내가 위로받기 시작하고, 남편의 많은 사람들 떠났는데 미국으로 이민 간 후배가 장로님이 되셨다고 성경 찬송을 들고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형님 나도 고주망택이었잖아. 나도 잘나고 똑똑했잖아. 미국 가서 너무 고단하고 힘들게 살 때 세상에 사람 의지할 것이 없었는데 그 좋은 예수를 만나서 내가 너무 복을 받고 자유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 집에 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었을 때 그분들을 바라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나도 이분들을 붙들고 예수 한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제 남편이 어느 날 교회 가라고 하라고 해서 달려가서 남편 살려주세요. 기도도 못하는 것이 외마디 기도해가면서 남편이 숨쉬는 게 괜찮으면 목사님 모시고 예배도 드려봤지만 남편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 남편이 중환자실이라는 데로 입원을 해요. 산소호흡기 가지고는 안 돼서 굵은 대롱으로 입을 뚫고 폐하고 연결시키고 또 한쪽을 큰 컴퓨터에 연결해서 기계가 푹푹 숨을 쉬어주는 거예요. 입을 막으니까 코에다가 대롱 집어넣어서 속에서 불숨을 꺼내고 뭐 죽하고 물을 한쪽에 주사로 넣고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숨이 끊어지면 삐 하고 알리는 심전도라는 기계를 다 주렁주렁 매달아놓고 왼손에 링겔, 오른쪽에 링겔이고 왼손은 피검사가 돌아가시는데요.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때까지 남편을 살리겠다고 사람 낳고 난 다음에 나오는 아기의 태를 한 개만 먹으면 벌떡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병원에 숨어서 그걸 구해서 한 개 두 개가 아니고요, 살몸은 약이 안 된다니까 정성껏 참기름에 해서 공개를 수십 개를 했는데도 못 살려놨는데, 남편이 저를 바라보더니 그 무서운 곳에서 정신만은 말짱해서 살고 싶다고 막 저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상하지요. 그 막다른 골목에서 교회가 생각이 나요. 목사님, 전도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분들이 달려오셔서 기도하고 돌아가셨는데, 다음에 오후에 제가 남편을 면회하러 갔더니 남편이 누워서 펑펑 울었는지 두 눈에 눈물이 있고요. 나한테 살고 싶다고 매달리던 눈이하고 아주 평화하고 자유한 극한 눈이 됐어요. 내가 너무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더니 메모지고 볼펜을 달라고 누워서 안간힘을 써요. 갖다가 두었더니 몇 자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봤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늘부터 금식을 시작하셨대. 너무너무 고맙다고 전해줘. 그렇게 써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사람 아니고요, 목사님, 전도사님께 커피 한 잔, 식사 한 번도 대접 안 해본 사람이에요. 내 남편은 잘나고 똑똑해서 술을 사도 1등 사야 되고요, 부잣집 아들이나 친척 결혼하면 집도 사주고 바리바리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주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갔는지 버려버린,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기계가 삐끗하면 죽을 아무 값어치도 없는 한 영혼을 바라보고 주의 종들께서 오셔서 이제 목숨이 경각에 있는데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정말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고 그냥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서 부글부글 이글이글 끓는 그 뜨거운 그 무서운 곳에서 영원토록 몸부림치야 되는 그곳에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 남편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니까 주님을 영접해서 천국만 가게 해달라고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목숨을 내놓고 곡기 끊고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제 남편이 의식이 있으면서 들으면서, 제 남편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던 전폭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긍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정말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했지만 예수가 뭔지 몰랐지만 그때서야 인간의 생사화복이 어디서 오는지 깨닫기 시작하고 정말 이제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고 싶은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더럽고 취했던 자기 모든 것들을 토해내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부서지고 깨지고 그 교만이 모든 것이 다 열리면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귀한 시간을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며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제 남편의 눈물을 보시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주고 받고밖에 되지 않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은 그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온 그 상황에서 제 남편은 정말 주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고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헛되게 그동안 사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면서 정말 제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든지 너 왜 이제 예수 믿었어? 너 나한테 뭐 바친 거 있어? 물어보지도 않고 잘나고 똑똑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예수 믿겠다고 마음만 하나 열은 걸 보시고 달려오셔서 모든 죄도 용서해 줘버리시고 너무너무 내가 나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알았지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생사화복을 쥐고 다 운행하시고 정말 꽃이 피게 바람이 부는 모든 것들 우리들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그분의 자녀를 한순간에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제 남편을 통해서 아 이렇게 마음만 열고 믿는다고만 하면 누구든지 세상에는 모든 룰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다 선택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늙으나 젊으나 여자나 남자나 뭐 할 것 없이 지성이나 무지 아무것도 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면 찾아오셔서 모든 죄도 물어보지 않고 용서해줘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권세 주는 것을 제가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저는 똑똑히 그걸 체험했습니다. 남편이 꼭 일주일 있다가 그 무서운 거 뛰고 다시 산소호흡기 끼고 링겔 꽂고 다시 입원실로 올라왔는데 매일 고백을 해요. 나 이상하다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려도 방으로 못 가고 기기가 와요. 엑스레이가 날 찍을 때 옛날에는 나 언제 병이 날까만 생각했는데 요새는 엑스레이가 내 가슴을 누르고 찍을 때 내 가슴 반 속에 있는 병의 상태를 찍는 것이 아니라 가슴 반 속에 숨어있던 그 시커멓고 더럽고 추잡했던 그 죄가 얼마나 까만지 엑스레이가 가슴판에 죄만 박아놓기에 있는 착각이 든다고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78kg이 40kg도 안 나가요. 이제 뼈와 가죽만 남아서 간원이 40kg라고 하면 이상하다고 난 요새 내 몸무게 재는 것 같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내가 평생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날마다 이 무거운 죄만을 달아내고 있는 착각이 든다고 자기 죄를 토설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천재라 소리 들었다고 부잣집 아들이고 못하는 것이 없어서 집안에 제일 그 귀한 어른도 오셔도 제 남편한테는 머리 숙이고 여보게 의논만 하는 사람이에요. 친구도 후배고 뭐 할 것 없이 다 그러면 네 이건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적만 했던 사람이지 그 사람이 자기 죄를 토해낸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내 새 평생에도 보지 못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힘도 능도 아니구나 무조건적인 사랑이구나 무조건적인 용서구나 긍휼이구나 주의 신이 이 가슴에 오셔서 모든 죄를 조명하고 깨닫게 할 때 이렇게 새 사람으로 맑은 영혼으로 바뀌는 것을 저는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생명이 되고 새 것이 된다는 것을 남편을 통해서 저는 체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그 남편을 통하여서 많이 은혜 받고 어느 날 죄를 다 토하고 성결해진 다음에 숨이 넘어갔고요. 너무 다급해서 중환자실에서 또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제가 그곳에서 아무리 돈을 바리바리 갖다 줘도 생명 하나 1초 연장 못하는 걸 그 많은 그 시체들이 나가는 걸 바라보면서 젊으나 늙으나 누구나 그저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오라고 하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나는 내가 잘려서 배우가 된 줄 알았거든요. 누가 배우 대신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내 거 가지고 내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1초 앞을 모르고 죽음을 향해 시체 뒤에 나가는 내 남편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랭이구나, 눈 하나 지금 내가 깜빡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주시지 않으면 내가 소유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 왔으면 내가 어디로 갈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너무 헛된 곳에서 경쟁하며 헛된 곳에 썼던 물질, 내 그 달란트, 그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아깝고 정말 주님 앞에 돌이키고 있을 때 제 남편의 그 모든 고백들이 드려져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8, 9년 동안 산소기계가 있었으니까 나 이제 고마워,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 다 구원받았으니까 쉬라고 하시는 것 같이, 정말 제 남편의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간간해봐야 7, 8, 90밖에 살 수 없는데 천당 아니면 지옥인데 뭘 선택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머 저분 천국 가실 수 있는가? 저분 지옥 갈까? 아무리 인기 있으면 뭐해요? 지옥 가면 끝나고요. 아무리 가난하고 부여하지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죄에서 해방이 되고 모든 것에 해방돼서 평안함을 느끼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그곳은 슬픔도 없다는 거예요. 눈물도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미움도 시기도 없, 아주 가서 행복하게 살기만 한 그곳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마음만 열으면 누구든지 그 귀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 혹여 가슴 아프신 분이 계신가요? 무엇인가 이루지 못해서 애타는 분이 계십니까? 무엇을 잃었다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가서도 너무 헛되고 허전한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래서 무엇인가를 선하고 절대적인 거 찾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예수 앞에 전부 돌아오는 걸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은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이 자유함을 얻었고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가 누구고 성령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권세와 그 진리와 그 아름다운 거룩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피와 살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삶 전체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좋은 걸 어떻게 다 보따리를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제 다음에 언젠가는 우리가 또 만나서 이런 구체적인 내 삶을 바꿔주시고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서 축복을 이렇게 준비했다가 내 수와 붙어주시는, 그리고 나와 언제나 항상 같이 계시면서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좋은 분이 정말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 오신 모든 분을 한 분에게 임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냥 걸어오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정말 꽃받는 이든지 그분 정말 어떻게 해서 여기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다리고 사랑하셔서 주변에 계신 분을 통하여서 이곳에 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험하고 금방 끝나는데, 다 상대적이고 다 무너져 내리는데 변하는데, 절대적이고 가장 귀한 그분, 그 복음을 들고 그 복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이기면서 사시고 꼭 천국에 가서 정말 만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바꿔주셔서 저는 영어도 못하고 일본 말도 못하고 무지랭이에요. 8, 9년 내 남편 살리겠다고만 했는데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귀신 역할 뿐만이 아니라 제가 무당춤을 얼마나 쳤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나 예수 믿게 할 수도 없는 죄인이지만 그냥 믿는다고 했더니 그냥 다 용서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변한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존귀한 이런 시간에도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은 오늘 밤에
가장 존귀한 걸 받아 안고 소유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만나기를 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참으로 진실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